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이 세상의 삶은 희비가 교차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전도서 3장 4절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4절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기뻐할 때가 있다면 춤을 추며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는 이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볼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도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 번째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에 갇혀 있는 기쁨입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면은 기뻐하죠. 그러나 반대로 일이 잘안 돼요. 뭐, 좋은 일은 커녕 나쁜 일만 생겨요. 거기다가 내 마음에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기쁘지 못합니다. 환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심지어는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안 돼도 기뻐하고, 짜증이 나도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빌리포서 4장 4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양손 양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죠 창문도 없는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할 건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절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빌립보에 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완전히 옷을 벗기고 심하게 사도바울 신라를 때렸어요. 그러니 옷을 벗기고 채찍질했으니 온몸이 피투성이고 갈라지고 찢겨져서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깊은 감옥에 집어 넣어가지고 발에는 쇠사슬로 또 착골을 채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와중에 찬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사도바 바울 속에 있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호련이 큰 지진이 났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벗겨졌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짜증과 신경질과 또는 분노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번 크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항상 기쁜 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웃지 않고 짜증내고 인상을 짓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응?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세상말로 말하면 열 받고 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일이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기뻐할 때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불행은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두 번째 무슨 기쁨입니까? 두 번째는 구원에 감격하는 기쁨입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기쁨 필리포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바로 위 필리포 4장 3절 하반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필리포 4장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라 거죠. 이 세상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낙은의 인생, 새빵살이 인생. 이 고달픈 인생을 끝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오늘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전도인을 파송했죠. 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막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돈한푼 없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곧그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무슨 성과를 거두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일까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요. 죄쌈을 받으면 유쾌한 기쁨의 날이 도래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아니, 죄 지어보세요. 괜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어? 뭐, 제대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쌈을 받으면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죄와 조상 때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유전하는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이 자범죄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죄싸을 받았죠 그것은 내 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된 것이라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세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빽빽한 구름이 순간 사라지듯이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죠. 응? 안개 사라진 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구원의 기쁨입니까? 두 번째는 사망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기독교가 왜 기쁨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망을 이긴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여자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임하였던 큰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셔서 천국 들어가게 하셨으니 아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사망을 이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천국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 헬라어 카라 카라 이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희스기야왕 시대에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다라고. 역대하 3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0장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희락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 썩어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새 예루살렘에는 옛날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응? 오늘 슬픔 많은 이 세상. 찬송가 495장 보세요.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응?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집이 저 지하에 단칸방에 응? 보잘것없는 응? 곰빵이 피는 집이랄지라도 거기에 내주 예수 모시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 내가 하늘나라에 사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늘 때로는 우울해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 찬송가 495장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 장소가 하늘 나라로 바뀌고 왠지 모르게 천국의 기쁨이 용솟음칠 줄로 믿습니다. 큰세 번째로 복음 전도의 기쁨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쁨.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했죠. 그런데 왜 기뻤느냐? 빌립보서 1장 18절에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사도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응? 사도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그 복음 전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앞에 기뻐하고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는 거예요. 뒤에 기뻐하리라 이건 미래형이죠. 나는 내가 앞으로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날지라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걸 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계속 감옥에 집어 죽을 때까지 집어넣게 되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쁘대요. 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할 수 있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걸볼 때는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셨죠.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산천을 헤맸어요. 그리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데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즐거워란 단어가 헬라오로 카이로 매우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기뻐하다. 또한 15장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은 쉰 카이로. 카이로 앞에 쉰이 붙었죠. 함께 기뻐하다. 음? 야, 한 마리 찾았는데 나 혼자 기뻐하지 말고 다 같이 기뻐하자. 오늘 구역에 한 사람 전도해 보세요. 전도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역원이 기쁘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흔아홉,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천도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빌리보 2장 4절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내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일만 쳐다보죠. 그런데 내 일만 쳐다보지 말고 남의 일도 관심 가지고 남의 일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쁘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 아,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죠? 너무 기뻐요. 그러니 그분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충만하다는 단어는 헬라오로 플레로온데 이 플레로온은 가득 차서 넘치라는 뜻이에요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넘친다는 거예요 왜 짜증만 내고 왜 인상 찌푸리고 왜 신경질만 내고 왜 답답하게 사십니까? 응?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데, 아, 기도하면 될것 아닙니까? 응? 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 몸에 병만 생기고 좋,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다훌훌 벗어던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응? 첫 번째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응?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민니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버지! 아버지께 자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응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간청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간청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계속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간청하다는. 헬라어 아이테오죠. 아이테오. 어, 간청하다. 근데 현재 명령에 사용되었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간청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아버지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 오늘 이런 무기가 있는데 왜 이런 무기를 놔두고 사용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간청하여 큰 응답받고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밖에 서는 슬픔 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또 내주 예수 여러분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직장에 모심으로 날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 누리면서 짜증내지 말고 인상치 부리지 말고 크,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깎아내리라 그러지 말고 아유 이 짧은 세상 티격태격 싸워봤자 그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일이에요 싸워봤자 몇년 싸우겠어요 가족들끼리도 싸우지 말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래서 우리 평강채의 모든 가정과 모든 기관, 모든 교구, 모든 직장마다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